녹이 인생 절반 어, 얘기부터 해야지. 테스트를 할 때 포인트가 이제 상대 무릎을 죽이는 거예요. 포인트인데 이 무릎을 이제 어떻게 죽이냐면 팔로 죽이기에는 공간도 크고 그래서 팔꿈치로 죽이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햄스트링을 많이 써요. 햄스트링으로 상대 무릎을 많이 잡아놓는데 처음부터 이 무릎을 깊게 못 잡아요. 깊게 못 잡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줘야 되는데 상대 발목 끝을 먼저 잡아요. 이 발목 끝부분을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지금 패스를 한다. 그러면 정면 각도 말고 살짝 흔적이면 조금 이쪽입니다. 정면 대각선 각도를 만들어주고 이 무릎이 리실드가 못 들어오게 골반을 한 게 돼요. 여기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무릎을 끼우면서 이 다리로 제가 삼각조로기를 물 거예요. 삼각조로기를 물면서 다리를 펴준다 이렇게. 이렇게 제가 무릎 이렇게 펼쳐요.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 아랫배로 상대 무릎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리 한번 살려보세요. 무슨 일이세요? 아, 진짜 움직여보세요. 무슨 일이세요? 압박 딱 느껴지잖아요. 맞죠? 이렇게 해서 다리를 먼저 한 개 쬐입니다. 한 개 쬐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이제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체를 한 개 잡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살살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. 아~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야금야금 야금야금 그래서 이 다리가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저는 상체를 잡고 그 다음에 다리를 풀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언더훅을 잡기에는 너무 멀어요. 이 무릎이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이 다리를 먼저 내가 내 햄스트링을 이용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반을 막을 수도 있고 오버언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무릎 말고 정강이를 잡을 수가 있고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요. 그러니까 팔꿈치로 막기 1번 이쪽 다리는 똑같은 패턴 팔꿈치 아니면 오버언더 아니면 정강이 발목까지 내려서 그래서 이 패턴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여기는 공식을 한 개 여기서 못 잡으면서 어떻게? 어깨 아파 1번, 2번, 3번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이 다리를 먼저 타이트하게 묶어주고 다 묶여졌으면 움직여보세요. 어, 힘들잖아요. 딱 압박감 느껴지잖아요. 네, 완전 움직여보세요. 움직여보세요. 힘들어요.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. 그럼 저는 여기서 상대가 리커버리를 하려고 하면 저는 좋아요. 체력 양약을 빼는 거니까 저는 안 끊겨도 안 힘들거든요. 체력 쭉쭉 빼게 기다려줬다가 상체부터 먼저 잡고 근데 만약에 상대가 나를 세게 민다 이렇게 세게 밀면 이렇게 됐어요 저는. 그 다음에 밑에 공간 한 번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다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를 상대